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올리게 될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의미 있는 영상이 하나가 드랍을 해서 이렇게 또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언급해보는 아티스트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인 바비님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썰 로버트라는 지금 앨범이 드랍을 했는데, 오늘은 이 바비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비님이 영상을 하나 드랍을 했어요. 무중력이라는 영상이고, 피처링에 오랜만에 제가 반갑게 언급을 해보는데, 바로 찬미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일 콜라보입니다. 한일 콜라보. 근데 사실 찬미나님도 한국인의 피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코리안 블러드가 느껴지는 협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 드랍을 해서 기뻐요. 게다가 찬미나님이 또 한국에서 콘서트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또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이콘의 바비라는 래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힙합에서의 바비님의 위치는 여러가지 수식어를 갖고 있는 래퍼였습니다. 아이콘으로 정식 데뷔하기 전이었죠. 이제 쇼미더머니3에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자가 된 래퍼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바비님이 거의 연습생의 신분에 가까웠고, 그런데 쇼미더머니3의 우승을 하고 수식어가 괴물 래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힙합에는 아이돌 래퍼들에 대한 편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이돌 래퍼들에 대한 편견은 그들은 힙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랩 스킬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돌 음악 세계에서 잘 활동하면 되는데 왜 힙합의 영역까지 침범하라 드느냐 등 여러가지 비판적인 그리고 안 입고 온 시선들이 많았지만, 바비님이 등장을 하고 바비님이 쇼미더머니에서 활약을 할 때 사람들은 인식이 바뀌었죠. 아, 랩을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랩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랩 스킬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래퍼고, 지금도 바비님은 랩 스킬이 저는 굉장히 좋은 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 래퍼들에 대한 편견을 다 깨부순 래퍼의 저는 최초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한국 힙합에 있어서도 아이돌 그룹 출신이지만 랩 스킬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래퍼가 저는 딱 3명 있다고 보거든요. 바비님, 그리고 그룹 위너의 송민호님, 그리고 블락비의 지코. 이 세 명은 여전히 아직도 랩 실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요. 저는 바비님이 예전에도 막 솔로 앨범 같은 거 내셨을 때도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었어요. 뭐 히트곡 중에 야 우냐라든가 꽐라라든가 이런 곡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YG에서 나온 이후에는 특히 한국의 힙합 관련 큰 페스티벌 같은데도 요즘에는 자주 라인업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보다는 바비님의 음악이 좀 굉장히 자유도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비님이 타격감 있고 공격적인 랩 스킬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빡센 힙합 하나 가지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 바비님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무중력 피처링 찬미나는, 전 이거 듣고 옛날에 엠플로우 생각났어요. 저는 엠플로우가 그때 만들었던 음악 장르가 뭔지는 몰랐지만, 물론 힙합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걸 트립합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엠플로우의 냄새가 나는 음악이지 않나. 근데 여기 놀라운 점이 있는 게, 저는 그동안 찬미나님이 최근에 나왔던 음악들을 보면 힙합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약간 팝적인 음악들이 많았고 막 노래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굉장히 빡센 벌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콜라보 자체도 너무나 의미 있고, 바비님과 찬미나의 협업이라는 게 예상이 안 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물을 갖고 와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비의 무중력 피처링 찬미나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바비님의 플로우에는 언제나 그 네스티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건방진 게 난 너무 좋아요. 아, 에이. 아, 절대 랩이 겸손하지가 않아서 좋아. 아 진짜 쇼미더머니 3 때도 정말 임팩트가 강렬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 바비님의 플로우는 아 여전합니다. 뭐 불을 뿜어요. 이런 타격감 있는 랩을 워낙 제가 좋아해서 그러는지 아 여전히 좋네요. 여전히 좋아. 근데 진짜 이 음악이 저는 장르가 힙합의 무드가 있긴 한데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이라서 딱 이게 무슨 장르지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느낌도 있어. 아. 가사를 이게 제가 보니까 인간이 지구에 살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뭡니까? 물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게 중력이잖아요. 길을 걸어 다니는 것도 땅과 우리 발이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무중력이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비님은 지금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내가 제일 최고다. 약간 그런 상태를 약간 무중력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가사를 쓰신 것 같아.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단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전 바비님 음악 이렇게 들어보면 락스타의 느낌도 있지만 항상 그 네스티한 그게 난 너무 좋아. 야, 야 이 투샷을 본단 말이야. 아 여전히 쩌는데 완전히. 아니 사실 저는 찬미나님을 보면 아직도 신비로운 점이 많은 게 한국인의 피가 있으시기도 하셔서 가사를 보면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모두 다 쓰시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인터뷰에서 봤을 때 이분이 어떤 미국 힙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K-POP의 영향을 듣고 랩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음악적으로 봤을 때 바이브가 되게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놀랐어요. 사실 좋아하는 래퍼 누굽니까? 이러면 다 미국 래퍼들 얘기하는데 좀 놀라웠어요. 퍼포먼스 자체도 뭐 워낙 뭐 카리스마 있고 장난 아니니까. 아 진짜 이럴 때는 또 락스타 같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 찬미나님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이 이런 게 그냥 팔색조 같아. 오. 음악도 꽤나 실험적이에요. 실험적이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케미스트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 여전히 빡세고 신나네요. 사실 바비님의 음악들이 잔잔한 음악들도 많은데 근데 이런 바이브가 난 너무 좋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우우. 야 잘 봤습니다. 아니 티저 영상을 우연하게 며칠 전에 봤는데 뭐? 바비와 찬미나? 라고 전 좀 놀랐어요. 와, 이 조합이 가능하다고? 근데 오늘 또 코리안 음악 플랫폼 사이트에 보니까 이 무중력이 메인 타이틀 곡이었어요. 그것도 또 놀랐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콘은 아이콘이지만 바비님의 이 솔로 음악들을 보면 자유도 높은 음악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바비님 이렇게 솔로 퍼포먼스 하는 거를 보면 생각보다 바비님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서
놀랐어요. 제가 막 집중해서 듣던 아티스트는 아니었는데 좀 놀랐어요. 바비님한테 역시나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랩에서 느껴지는 네스티야. 공격적이고 타격감 있는 랩 때문인지 강한 음악들이 좋더라고. 이런 강한 음악들. 거기에서 저는 이분의 매력이 최고조까지 간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하도 찬미나 이분이 음악을 들으면 가창 있는 곡을 많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힙합보다는 저는 좀 팝에 가까운 음악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곡에서는 와 장난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미쳤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여타 일본 뭐 여성 래퍼들과는 달리 영어 한국어 1어의 그 3개국어 가사를 모두 볼 수 있는 래퍼 가 아마 찬미나님이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찬미나님이 아직까지도 많이 궁금한 아티스트예요. 인터뷰에서도 보고 여러 번 놀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국 힙합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빅뱅을 좋아해서 케이팝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한 아티스트 하셨어가지고 와 이렇게도 실력이 발전하고 멋있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힙합만 또 많이 들으면 그 장르 안에서의 어떤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다양하게 음악을 들었다는 거니까 이분의 어떤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곡도 굉장히 실험적이어서 놀랐어요. 사실 대중성하고는 좀 거리는 있지. 옛날 엠플로가 생각나는 그런 음악들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이런 시도 좋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의 매력이 너무나 잘 살아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